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미와 오후 산책했습니다. 레미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파리예요. 파리 한 마리 들어오면 어디 구석에 가서 숨습니다. 바람은 좀 불지만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레미네 가족들이 서울을 간 동안 제가 레미를 데리고 있기로 했습니다. 레미 이름은 도레미의 레미입니다. 이웃에서 로즈마리 가져다 먹을 사람 가져가라고 내놨네요. 말려두고 스테이크 양념에 써야 되겠어요. 레미야, 천천히. 레미 이리 와. 레미 이리 와. 이리 와. 레미 와. 산책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줍니다. 지금 더 달라고 저러고 앉아 있습니다. 간식을 더안 줬더니 제 밥그릇 다 비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